아침입니다.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프리휴일입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4.71도이고 비가 올 확률은 0%입니다. 오늘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설날 연휴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모닝 루틴을 시작해볼게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새벽 기상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전부 다 실패했었는데요. 일단 흔들어 깨워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불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정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웃집 디자이너입니다. 어느새 2월도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올해가 다 가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은 요즘 내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충만한 하루를 살고 있으신가요? 저는 작년 이맘때쯤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혼자 세계여행을 떠났었는데요. 돌아와서 다시 적응을 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최근 이사까지 마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도 들쑥날쑥하고 루틴이 무너진 일상을 종종 살게 되더라고요.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허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를 충실히 살며 결국 할 수밖에 없는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복잡계로 이루어진 인간인지라 생각할 시간을 주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천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다가 시리를 이용해서 자동 루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저도 당장 실천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제 모닝 루틴을 공유해 볼게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프리휴일입니다. 최고 기온은 섭씨 4.71도이고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3.88도입니다. 비가 올 확률은 0%입니다. 오늘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설날 연휴입니다. 자, 이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며 모닝 루틴을 시작해볼게요. 오늘 하루를 멋지게 보내기 위한 모닝 루틴을 준비해볼게요. 먼저 커피 포트에 물을 올린 후 화장실에 갔다가 몸무게를 기록한 후 따뜻한 물과 함께 비타민을 챙겨 드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지고 옵니다. 모닝 루틴 명상 시간이 되면 다시 안내드릴게요.
전기장판을 끄고 창문을 연 후 이불 정리를 해주세요. 이불 정리가 끝나면 방 청소를 시작합니다. This podcast is brought to you by Podcast Nation. Google 오늘 뉴스 틀어줘. 최신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 SBS 뉴스 브리핑에서 제공한 뉴스입니다. SBS 뉴스입니다. 아침 7시 기준으로 서울 요금소에서 충전
소중한 하루를 흘려보내며 오직 결과만을 바라보는 삶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스스로 만족하고 후회 없는 꽉 찬 하루를 만들 거예요. 그게 편안했던 쉼이던 치열했던 하루던 상관없어요. 결과에만 집착하는 삶은 결과값이 바로 안 나왔다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그만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와도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진 하루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집중해봅시다. 하루를 충만하게 열심히 산다면 그게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